내게 허락하신 시련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요. 내 찬양 되기를 바라요.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빛이 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고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아멘.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라고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때로는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여 이해하는 믿음에 멈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입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지만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해와 설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는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중심될 때,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갖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오늘 이해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에서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이 삼배에 나온 종들마다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씨가 심어지고 겨자씨만 하지만 믿음의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주님 나 부족하지만, 나 아직 믿음이 없지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아버지, 이해하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 나 주님을 신뢰해요. 나 주님을 믿어요. 나 주님 믿기를 원해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종들마다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편피적인 믿음, 부분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오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마음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작은 겨자씨의 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해와 설득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풀어지니까, 엠마로 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명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풀려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아버지, 오늘 사는 종들에게 말씀이 심어졌사오니 이 말씀은 믿음의 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심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믿습니다.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문을 떠나는, 열고 나가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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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